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지원입니다. 자, 2022학년도 오지지구과학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2학년도라는 건 2021년에 진행되는 강좌를 이야기합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2021년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지구과학 1 또는 2를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한 커리큘럼 소개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2021년에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따라서 그에 대한 커리큘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에 대한 소개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간 커리큘럼이라는 건 저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시기별로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장 최상의 어떤 그런 시기에 맞는 학습법 그리고 학습 방향을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안해드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은 좀 긴 시간 동안의 어떤 연간 학습 계획을 잡음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을 일단은 들어보시고 그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은 다음에 사실은 이 되게 빡빡하게 짜여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게 그렇게까지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계획 세우시고 이 악물고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인사 말씀을 제가 또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은 사랑 그리고 응원 보내주신 부분들 제가 진심으로 항상 언제나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 만큼 저 또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참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조금 이제 됐다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만해지지 말아라. 이게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만큼 저 또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강의 준비 그리고 강의에 임한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2021년은 2020년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아닌지 잘 한번 이렇게 감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2021년에는 어쨌든 이전까지 어떤 그 세월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하여튼 죽자고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연간 커리큘럼 여러분들 되게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필수 입문부터 개념, 기출, 유형별 자료분석, 그 다음 실전 문제풀이, 그리고 파이널 강좌, 게다가 수특수한 연계 규제에 대한 나름 이건 사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런 연계교재에 대한 어떤 분석 강좌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오즈 모의고사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신 대비를 위한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어떡합니까? 이거 다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일단 내신 대비 또는 고1, 2 학생들은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목표로 하시는 공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의 어떤 지구과학 공부에 있어서 좀 기본을 제대로 잡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고1, 2를 위한 개념 강좌 그리고 시험 대비에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한 시험 직전 벼락치기가 내신 대비 커리 클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입문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필수 입문. 필수 입문. 일단은 뭐 지구과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건 기본 코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은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은. 오케이? 굳이 뭐 저기 저는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입문 강의가 저한테 꼭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말씀들을 사실은 은근히 질문 게시판 통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여간 뭔가 문제가 항상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차원. 그래서 딱 들었는데 다 들려. 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용도로라도 이 필수 입문 강의는 살포시 지려밟고 오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내용이 무겁지 않고요. 가볍고 길이도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들어도 충분히 들려요.
오케이? 그러다가 혹시나 걔 중에 70, 80%는 알아도 그 중에 10%, 20% 모르는 게 있다 치면 그것도 하나 잘 챙겨가면 그 이후에 개념 강좌를 들을 때 훨씬 더 매끄럽게 여러분들의 공부가 쭉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필수 입문 강좌는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습득, 지식 습득, 기본기를 다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좋은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저기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적응. 아직 온라인 강의가 아직 조금 이제 낯설다 또는 그걸로 이제 충분한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분들이라면 일단 필수 입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아, 온라인 강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보는 또한 완강의 기쁨, 그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강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의 강의를 이미 충분히 잘 따라오셨던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그런 저에 대한 어떤 나름 그 소위 맛보기? 강의 용도로 이 필수 입문 강좌를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위 그 지구과학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의 그 뭐라고 하죠? 그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네. 우리, 저희 그 우주 교회, 제가 교주로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우주 교회 신도가 되는 첫걸음이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학생 여러분들이 사실 필수 입문 강의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그 뭐라고 하죠? 열광을 해주시고 많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사실 제일 힘을 많이 얻는 그런 강좌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까지 지구과학 공부를 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재미없었다, 힘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분들이어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필수 입문 아차 필수 입문은요 이미 완강 다돼 있어요. 지구과학 1 필수 입문, 지구과학 2 필수 입문이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구과학 2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자 하는 분들 계시다면, 지구과학 1을 공부 다 하고 2를 순차적으로 한다면 상관없는데, 지구과학 1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할 계획도 없어요. 근데 지구과학 2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라면, 필수 입문에서 지구과학 1과 2에서 지구과학 2만을 선택하는 분들을 위한 이렇게 쫙 선별되어 있는 강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딱 듣고 가시면 일단은 문제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자, 지구과학을 완성하기 위한 절대 피할 수 없는 개념 완성 강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1을 위한 개념, 그 다음 매직 개념 완성 강좌인데, 이건 일단 제가 선을 그을게요. 오케이? 고3, N수생 여러분들은 그냥 이쪽 가면 돼. 오케이?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따지지 마시고 이쪽 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그러니까 내신용이냐 수능용이냐에 대한 구분보다는 학년에 대한 구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1, 2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 고3, 전 고3인데 내신, 아, 그래도 이쪽 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렇게 조금 선을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참고로 고1, 2를 위한 개념 강좌는 지구과학 1만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지구과학 2는 고3 때 배우는 강좌이기 때문에 지구과학 2는 내신이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매직 개념 완성 강좌의 고3용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매직 개념 완성 강좌부터 설명드리면 지구과학 1, 2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교육과정, 교과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안에서 일단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내용들은 싹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개정된 게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으로 수능이 한번 치러졌어요. 한 번. 2021학년도 수능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2022학년도 수능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교육 과정이 개정된 다음에 교과 과정이 개편되고 조금 이제 그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문제가 조금 안정적으로 출제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과 과정과 교과서가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도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어떤 그 포인트로 질문을 할지는 사실은 매번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한 2, 3년 동안은 약간 혼란기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러한 시기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런 문제 아직 나온 적 없었는데 저런 문제는 본 적 없는데 해도 교과 과정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다 공부해 놓는 게 필요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의 교육 과정이 나온 다음에 한 5년, 6년 이상 쫙 계속해서 수능이 치러지게 되면 교과 과정에 쫙 이렇게 써 있어도 거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빈출 개념과 빈출 주제 거의 안 다뤄지고 거의 이제 사실 글은 써 있지만 소위 뭐라고 하죠? 그냥 잊혀지는 그런 개념들도 사실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게 정립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그냥 함부로 버리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게다가 지구과학이 과목 특성상 다양한 지구과학적 현상들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모든 거를 하나로 딱 꿰뚫고 관통한 하나의 개념 원리를 배워서 다 적용시켜서 풀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오케이? 공식 하나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죠? 따라서 다양한 현상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그 현상의 원리, 원인과 결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개념 강조의 수강 없이 이후에 이어지는 후속 강의 수강은 사실은 제가 볼 땐 무의미합니다.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게 센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여름 시즌, 가을 시즌, 파이널 시즌까지 갔을 때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개념 강좌가 충분히 반복 학습이 되어서 완성된 친구와 하긴 했지만 뭔가 조금 빈틈이 있는 친구와 아예 안 한 친구들을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개념 강의를 이제 겨울 시즌부터 본격적인 이제 수능 준비에 있어서 출발을 할 때 그때 발맞추어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주변의 친구들은 다 막 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막 하게 되면 막판에 괜히 불안해. 자기도 막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모의고사 하고 막 문제 풀어야 되나 보다 풀어. 하지만 이쪽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진짜 의미 없는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름이 됐든 또는 가을이 되었든 수능이 몇 달 안 남았다 하더라도 개념에 어떤 빈틈이 보인다. 빈틈이 있다라는 게 인지되는 순간 이건 다시 한번 와서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전범위가 아니어도 해당 단원, 대단원, 중단원 필요한 내용들은 개념완성 강좌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듣기를 언제든 저희들이 권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번 듣고 끝내는 어떤 용도라기보다는 우리 사전처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이해가요? 그런 어떤 강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한번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언제든 좀 잊혀지는 게 있다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듣고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구과학 1 12월 중순에 일단 개강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지구과학 2는 2021년 1월 초에 개강이 될 예정인 점 알아주시고요. 각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많이 준비해서 이 강좌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게 많은지 제 등에 빨대 하나 꽂으면요 정말 많이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 자 이제 고12를 위한 고12 학생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굳이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개념 완성 강좌 매직 개념 완성 강좌는 조금 깊은 내용들까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땐 개념 완성 강좌를 공부할 시즌에는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수능이 한 두 달 남았어. 또는 한 달 남았어. 다른 과목도 막 안 돼 있어. 빵꾸가 막 뻥뻥뻥뻥 뚫려 있어. 그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할 때 시간도 없으니까 그때는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우선순위가 설정돼 있어야 되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아직 수능이 거의 한 11달, 10달, 12달 남았어요. 그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야. 그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면 하는 게 맞아요. 이해돼? 완전히 교육과정 밖에 선을 넘어가는 건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물론 이 개념에 대한 매끄러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제가 또 충분히 설명드리고 학문적 호기심 때문에 뭔가를 파고드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1년 정도 남아있을 땐 해도 된다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교과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싶을 땐 다 설명드려요. 그게 매직 개념 완성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 풀 때 또는 문제 자료 해석할 때 복잡한 계산 문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린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내신 대비 또는 수능 준비에 있어서 조금 더 선행학습을 위한 기초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끝까지 파고드는 건 처음 공부할 땐 조금 버겁고 무거울 수 있어요. 자칫 학습 흥미가 좀 반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1을 위한 개념 완성 강좌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 수준에 걸맞게 내용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걸 다 뺀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지 마시고요. 설명을 조금 더 차근차근 해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는 차근차근 안 하나? 그거 아니에요. 다 차근차근 하는데 포커스가 조금 더 위쪽에 맞춰져 있냐 조금 더 아래쪽 중간 정도에 맞춰져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지구과학 1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수준과 고3 학생들이 푸는 문제 수준은 그냥 넘사벽이 중간에 하나 있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아.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물론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대표형 분석 문제 나오고요. 여기에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추가 문제라든가 많은 프로그램이 또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12월 말쯤에 개강이 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후속 강좌, 시험 직전 벼락치기. 벼락치기. 최근에는 내신용 문제, 수능용 문제 구분 없어요. 그 의미 없는데 어쨌든 시험 직전 벼락치기는 꽤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그에 대해서 문제 풀이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지금 예상하기로는 대단원, 지구과학원 총 6개의 대단원으로 저희들은 구분해 놓는데 대단원 하나당 한 2강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가 제공되고 거의 대단원 하나당 제공되는 문제는 한 100개에서 200문제 또는 그 이상의 문제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물론 문제수의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문제들 충분하게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자,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개념과 기출을 세트로 해서 개념 강좌 시즌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분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무리가 되지는 않겠다 싶은 게 사실 최근에는 전체 패스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강좌에 다 놓나 따로 해놓는 차이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괜히 이제 하나로 다 해놓다 보니까 개념편, 기출편 다 해놓으니까 이게 완강의 기쁨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워져. 강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어떤 마이너스 요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개념은 개념대로 끝, 기출은 기출대로 끝, 이것도 완강, 저것도 완강. 그런 완강의 기쁨과 희열을 한 번 더 누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에 기출 분석은 따로 제공됩니다. 오케이? 1월 달쯤에 개강될 예정이고요. 수능 평가원 기출 분석. 그리고 아직 개정된 다음에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의 기출문제 드리라고 해도 현 교육과정에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적절하게 또는 선을 넘거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바뀐 부분은 저희들이 적당하게 손질을 잘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기출문제 집이라고 해서 막 나오는 문제들이 현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문제들을 생각 없이 넣어놓게 되면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해져요. 쓸데없는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도 지구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해야 할 공부가 우선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선을 좀 지키는 문제들을 엄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21년 1월 달 즈음에 개강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한 1월 중순에서 1월 말쯤에 개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12월 달부터 개강 개념 강의 같이 따라오시면서 어느 정도 한 공부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복습 겸해서 문제풀이 같이 따라오시면서 예를 들어 현재 진도는 한 5단원, 6단원 나가고 있어요. 한 4단원 정도 나가고 있을 때 기출문제 1단원부터 차근차근 업데이트가 되면 1단원에 조금 잊어버릴 때쯤 됐잖아요. 그때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복습을 한번 겸하시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유형별 자료분석. 자, 유형별 자료분석. 이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이제 패밀리가 데려가시는 분들 오주교로 이제 개종을 하시려는 분들 아직 잘 몰라서 이 부제를 좀 달았습니다. 부제 스피드 개념. 그러니까 개념 복습용 강좌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복습.
오케이? 개념 강좌만 두세 바퀴 돌려도 좋아요. 그리고 최근엔 워낙에 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념 완성 강좌 한 번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복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개념 강좌만 반복하기엔 분량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 자료 분석, 스피드 개념 강좌를 통해서 깔끔하게 한번 조금 더 개념도 설명드리지만 자료 분석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춘 하지만 필요한 개념 설명은 다 하는 오케이?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본격적인 문제풀이 전에 그러니까 기출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기출분석은 어떠한 기출문제가 나오고 어떤 유형으로 질문이 나오고 우리가 배운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활용된다. 그리고 문제 풀 때 꼭 알아야 될 개념 요소, 암기사항 점검, 최근 출제 경향 분석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 유형별 자료 분석은 이제 본격적인 실전 문제 풀이에 앞서서 자료가 나올 때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것들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과학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글자만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실제 관측 자료, 실제 관측 수치, 그림, 사진 이런 자료들로 대부분의 경우 출제가 되고 소개가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 다양하게 한 번쯤 경험해 보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됐으며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이 어떠한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개념 강좌보다 분량이 조금 적긴 한데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개강이 한 4월 말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은 2021학년도 수능을 아주 치열하게 치러봤던 분들 중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한 번 더 도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재도전을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성취를 다 했지만 좀 더 높은 곳이 보여. 한 번 더 가볼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전 연도에 성과를 한번 냈던 분들이라면 이 유형별 자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그냥 바로 개념 정리와 복습을 한 번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또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이라면 그냥 깨끗하게 비워내고 개념편부터 다시 따라오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해요. 오케이? 그래서 학습 시기가 좀 늦거나 반수생 여러분들이라든가 조금 뒤늦게 출발하는 친구들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조금 빠르게 어쨌든 끝낼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유형별 자료 분석 따라오시는 게 좀 뒤늦게라도 따라오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실전 문제 풀이로 들어가요. 실전 문제. 오즈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로 이루어집니다. 자, 실제 이 시기가 되면 EBS 연기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두 개가 있는데요. 수능 완성은 출시가 안 되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아니면 이 실전 문제집이 만들어질 즈음에 비슷한 시기에 출제가 돼요. 따라서 수능 완성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는 조금 이 실전 문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볼 땐. 오케이?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치러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모의평가 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여름방학 시즌에 여러분들이 문제 파묻힐 수 있게 자다가 막 문제 막 이렇게 깔리는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이미 알려진 데이터잖아요. 오케이? 이미 노출된 정보들이거든. 근데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또 풀게 되고 EBS 수능특강 연기규제 문제가 또 새롭게 소개가 되면 이전까지 없었던 신유형 문제들이 또 제공이 되고 그래? 이런 게 나왔어?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또 발전될 수 있겠다라는 걸 저희들이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문제 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오면 여러분들 강의를 들을 때 이미 제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내용의 80% 이상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다 풀고 강의 듣는 거예요. 이건. 그럼 다 풀고 다 맞았으면 안 들어도 돼요? 이거 들어봐야 알아. 이거는 풀고 들어봐야 야 이게 그냥 문제 풀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강의를 들어보면 아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저희 강좌의 어떤 제 강의의 특성이기도 한데 상당히 빡빡해요. 다른 소리 이렇게 뭐 헛소리 하는 것도 사실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강의 설명만 많이 진행되는 편이에요. 이게 뭐 스튜디오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운 시간 쪽에서 현장에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1분 1초 아껴서 제가 또 설명드리고 진짜 밀도 높게 강의를 해서 집에 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가급적 진짜 헛소리 안 하고 딴소리 안 하고 바로바로 강의만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되게 밀도 높게 어쨌든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래서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전 예비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한 오케이? 개념 복습 다 끝내야 되고 외울 거 암기상 점검도 다 해야 되고 문제도 먼저 다 풀어야 되고 이전에 나와 있었던 뭐 수능 특강 교재 또 이미 다 풀어져 있는 상태에 왜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입에 쓰인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하는 강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매년 제가 이렇게 이 시기에는 여름쯤 되면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정도까지 딱 어느 정도 그 시기에 걸맞는 수준까지 잘 갖추어진 만들어진 성과가 된 완성된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되게 많진 않아요. 적진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많아요. 근데 되게 많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땐 안 됐는데 본인은 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꽤 생겨요.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 본인이 이만큼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건 충분한데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만큼이 됐어. 제가 볼 땐 안 해도 돼. 한데 뭔가 부족하대. 계속 더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풀어도 풀려. 알아. 그런데 이 안에서 뭔가 더 챙겨갈 게 있고 내 풀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푸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그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대충 푸니까 맞아 어설프게 이거 왠지 이거 같아서 풀었더니 맞아 그러면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이때부터 슬슬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기부터가 이제 그 겸손함을 같이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겸손함을 좀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저희들이 많이 애를 써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꽤 많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저희 카페에도 이제 그런 글들 가끔씩 올라오고 후기에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지구과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할 게 많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저희들이 봐도 제가 봐도 매년 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 이게 사실 좀 시간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한 말씀 더 말씀드릴게요. 한 마디 더. 예를 들어 한 2013학년도 기출문제가 있다 쳐요. 그 옛날 것도 기출문제를 풉니까? 필요한 건 갖다 넣어요.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이지만 7차 교육과정 때 있었고 2009에 빠졌고 2015에 다시 들어온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옛날 기출문제가 또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4년, 5년 계속 제가 강의에서 설명하고 풀어드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게 제가 느껴질 때 있어요. 매년 떠들고 했는데 물론 새로 보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정리해서 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긴 하는데 와 이게 또 어느 날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도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더 답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지름길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매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포인트들이 수업 준비하다 생겨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를 풀으라고 할 때 보이는 게 없겠습니까?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신형의 문제를 푸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는 의미도 매우 크고 그래서 EBS 연계규제, 기출문제, 실전문제 물론 실전문제보다는 기출문제가 훨씬 더 우선입니다. 더 중요하고 EBS 연계규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전문제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보시기를 권장하는 그런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강좌. 파이널 강좌. 선생님 강좌가 너무 많은데 진짜 딱 우선순위 3개만 설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최우선순위 3개 개념 실전 파이널 됐죠? 아니면 유자분 실전 파이널 됐습니까? 선생님
저 세 개 너무 많아요. 두 개. 두 개, 두 개요, 두 개. 근데 이건 공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두 개만 고른다면 개념 파이널. 근데 좀 약간 불안해요. 그러면 실종자 않으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건 분명 제가 옆에서 제 동생이나 예를 들어 뭐 제 조카나 아니면 뭐 친척이나 이렇다면 그냥 붙들고 막 이거 실전도 더 해 막 이렇게 좀 뭐 때리고 그러진 않고요. 잔소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해되시죠? 개념 파이널. 굳이 두 개만 한다면 진짜 하나만 해야 되면 그땐 개념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 그러면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없어. 그럼 유자분, 유형별자라면서. 오케이? 본인이 해야 될 게 좀 더 생기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파이널은 그러니까 개념 이후에 반드시 어쨌든 밟고 가야 할 필수 코스. 됐죠? 6월 9월 모의평가 충분히 분석해서 반영하고요. 연계유지에도 마찬가지.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온 상태니까. 됐습니까? 다지선다 형식으로 구성하고요. 암기상 주요 자료 정리하는데 이게 사실은 마지막 파이널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걸 다 여기에 담았다라는 게 아니고 올해 가장 확률 높은 출제 사항이 이거일 것 같다라는 것들 그냥 싹 다 모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유형별로 그래 이만큼은 한번 마지막에 점검은 꼭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최종 정리. 그래서 파이널 강좌를 안 듣겠다 그러면 안 들어도 좀 제가 섭섭할 수 있는데요. 많이 준비하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걸 강의를 안 듣고 하겠다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공부했었던 내용들과 중요 사항들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거나 많이 헷갈릴 수 있거나 조금 난이도 높았던 그런 설정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만큼을 한번 공부해야지만 수능 시험장에 갈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EBS 연계유제 수특수한 분석 강좌 들어갑니다. 저거는 저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저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면 주변에 저기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어요.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저기 오지교 신도라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가끔씩 이제 계세요. 네. 어쨌든 네. 그분들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에게 그냥 여쭤보시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EBS 연기교재는 사실은 EBS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또 강의해 주시고 문제 다 풀고 해설지 다 있는 것도 기본이고요. 어쨌든 그에 대한 주요 문항에 대한 분석 강좌. 근데 저게 예전에는 되게 가볍게 진행했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저게 가벼워지지 않더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가볍지 않고. 그리고 이제 2020년 같은 상황은 사실은 이 모두가 원치 않았던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게 이제 라이브 형태의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또 잘 해서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뭐 재밌는 컨셉으로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있고 오즈 모의고사 뭐 그래요. 시간 관계상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회차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게 많은 회차를 제공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건 그거 있어요. 저희들의 역량이라는 한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차를 더 늘릴 수 있긴 한데 자칫 그러다 보면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저희들이 100문제를 제공한다라는 건 문제를 딱 100개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제작되고 구성되는 문제는 단원별 배치, 그쵸? 그 다음 문제 난이도, 그 다음 같은 어떤 그 회차마다 유형이 차이가 나는 또는 또 여러분들에게 연습과 훈련을 시켜야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같은 시즌 내에서는 1회 있던 15번 문제와 예를 들어 3회 있던 20번 문제가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조금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뭔가 하여튼 연결고리가 있는 뭔가 학습이 되면서 이전엔 안 풀렸지만 풀어내는 과정을 좀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어떤 의도 하여튼
뭔가 하여간 이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의고사 하나에 딱 이런 컨셉이 아니야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고 이 안에 수록할 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면서 어쨌든 조금씩 뭔가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경험해보기 어려운 정말 뭐라고 하죠? 뭐 말도 안 된 자료나 말도 안 된 고난도 문항을 넣고자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특정 개념을 배웠을 때 이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실제 관측 자료나 수치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 자료로 넣고 저희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정말 여기는 이 문제들은 저희 연구실 그 우주 연구실 식구들의 피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땀까지만 넣다라고 하면 좀 아쉽고 좀 아 너무 속상해요. 피도 조금 섞여 있을 것 같아. 그래 너무 이상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파이널이 됐든 실전 문제가 됐든 여러 커리큘럼에서 교재와 수업 자료들과 이런 것들 많이들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차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변동의 여지가 있고요. 사실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게는 안 하려고 일단 애를 쓰긴 할 텐데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각 시즌별로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떤 모의고사가 몇 회차 나갈지 그에 대한 건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안내 말씀드리고 공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모의고사 오기 전에 이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쫙 다 그냥 하나하나 그냥 진짜 이렇게 다 정복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우 이거 참 짧지 않은 시간이었네요. 커리큘럼 소개가. 자, 근데 사실 커리큘럼 소개는 그 저희 개인적으로는 매년 이제 반복되는 그 커리큘럼 소개이긴 합니다만 저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의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소개와 강좌의 소개이기도 하지만 저의 계획이기도 해요. 저희들이 아 그래 이때는 또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또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나름의 계획을 한번 저 마음속으로도 한번 다지는 시간 각오를 한번 다지는 시간 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네 그런 속뜻이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칠 때 제가 좀 이렇게 끌어가고요. 제가 혹시나 힘들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응원과 에너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강 후기도 좋고 질문 게시판도 좋고 우리 오지지구가 카페에 글 남기셔도 좋고 어쨌든 서로 간에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2021년 한 해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날 먼 미래에 2021년을 딱 한번 돌이켜서 떠올렸을 때 와 2021년에 여러분들 본인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라는 게 먼 미래에 아주 그냥 지그시 이렇게 머릿속에 아주 아름답게 생각이 날 수 있도록 2021년 후회 없는 한 해 보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과정 힘들어야 돼요. 과정이 이렇게 설렁설렁하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은 충분히 힘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고통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얻어가고 배워가는 게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결국 아주 달콤한 열매, 결실도 이렇게 우리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오지지구과학 연관 커리큘럼 소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강의 준비 열심히 해서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